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K5 LPG입니다. 자동차의 판매는 연료 가격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,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경유값이 오르고 LPG 차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K5는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그 빼어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모았죠. 그러다 2세대에서는 그만큼은 아니었어요. 특히 SM6 말리부 소나타에 좀 치여서 존재감이 많이 없었죠.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인기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. 이 차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시승하는 풀옵션 사양이 아니라 아마 자동변속기의 가장 낮은 사양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에 따라서 알로이 휠의 사이즈도 16인치니까 가장 기본형이에요. 확실히 알로이 휠, 그러니까 휠 타이어가 작으니까 좀 멋이 덜 나긴 하죠. 사실 이 K5는 지금 봐도 디자인이 꽤 괜찮은데, 확실히 이런 휠 타이어가 이 외관 디자인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큰것 같습니다.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AHA, 사이즈는 205에 65에 16입니다. 그러니까 K5에 들어가는 휠 타이어 중에 가장 낮은 사이즈가 들어간 거죠. 현대 기아차의 시승차는 거의 다 풀옵션이어서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신선하긴 하네요. 기존의 풀옵션 차들과 실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.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실내는 이 풀옵션과 깡통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K5 LPG의 경우에는 실내가 완전히, 그러니까 치장을 완전 쏙뺀 그런 트림이라고 할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런 대시보드 플라스틱 이런 소재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,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. 그냥 딱 평균? 좋게 보면 평균이고 나쁘게 보면은 좀싼 티도 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선바이저 모두 다 조명 거울이 없어요. 그런 반면에 이 선글라스 수납함 있잖아요. 여기 안쪽엔 또 이렇게 부드러운 천을 대놨어요.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낮은 사양의 트림치고는. 오디오가 모니터 자리에 있으니까 눈에는 되게 잘 들어오네요. 지금 이게 딱 기본형의 화면이고요. 그럼 협찬이지. 너만 돈을 내. 예, 이게 라디오 화면이고요. 특별히 뭐 안에 이제 메뉴라든가 그런 건뭐 거의 볼게 없어요. 메뉴 눌러보면은 요거는 이제 라디오 관련 메뉴고, 화면 이걸 눌러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이 이제 세부 메뉴로 들어가도 뭐 거의 아주 메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, 언어도 한국어, 예, 뭐 중요한 거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이 아래쪽에 공주장치를 보면은 많이 썰렁하죠. 왜냐면 여기에 이제 보통 많이 장식이 들어가는데, 여기 지금 장식을 싹다 빼버리고 아주 그냥 기본형의 플라스틱만 잘 노출이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자체의 시각적인 이 색깔도 좀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가 좀 거리가 멀고,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또 되게 딱딱하거든요. 그런 반면에 이런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디자인은 뭐 되게 단순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많이 조작을 하는 이런 온도 조절이라든가 바람 세기 조절이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서 뭔가 좀더 버튼식보다는 저는 좀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따로 이렇게 액정은 없어요. 기어레버 앞쪽에 이 공간은 참잘돼 있어요. 그러니까 상위 트림과 뭐큰 차이는 없고요. 대신에 재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커버를 봐도 뭔가 좀 약간 좀 색깔 자체도 좀 칙칙하고, 예, 그리고 어쨌거나 이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참 이렇게 잘 돼놨어요.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, 핸드폰 또는 다른 물건을 이렇게 수납하기도 좋고, 그리고 여기에 12볼트가 두 개씩 딱 마련이 되니까 이렇게 충전 여러 개 하실 분들은에게는 또 유용하죠.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또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을 담아도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날릴 것 같진 않아요. 기어레버 주변의 디자인도 동일하죠. 이 차가 낮은 사양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는 건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액티브 에코도 있고요. 액티브 에코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, 어쨌거나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시트가 양쪽에 모두 마련이 된 거는 요거는 좀 괜찮은 편의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뭐 여기다가 막더 길쭉한 물건을 담을 수도 있죠. 여기 역시도 이렇게 덮개가 있고요. K5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상당히 넉넉하죠. 좌우의 폭은 핸드폰이 안 들어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콘솔 박스가 좀 깊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좀 많이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가 LPG이고 또 트림이 낮다 보니까 그 액정 안에 있는 메뉴도 좀 많이 좀 부족해요.
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이 트리컴퓨터 창인데 순간연비 잔여거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. 이 K5 LPG의 시트는 일단 크기가 넉넉한 게 장점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뭐 옆구리라든가 허벅지 좌우 이 공간이 충분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장점이고, 그리고 의외로 이 시트가 또 포지션이 좀 더 낮게 내려가는 편이에요. 쿠션은 평균적인 편이고요. 그런데 이 가죽의 질이 별로 좋지 못하죠.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도 이 가죽이 좀 싼 티가 나지만, 이 차가 지금 4만 한 6천 킬로 뛴 차인데 저 엉덩이 닿는 부분도 좀 약간 울었고, 이거는 뭐 이렇게 차가 운행 거리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인데, 이 가죽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질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외관 디자인처럼 운전대의 디자인도 좀 스포티하게 보이죠. 그러니까 이 차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름이 좀 작게 느껴지고요. 그런 반면에 이 림은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. 그러니까 손에 약간 좀 땀이 차면은 좀 미끄럽습니다. 그리고 좌우 스포크에는 오디오랑 트리컴퓨터 버튼이 모여 있는데, 확실히 이 상위 트림에 비해서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수도 좀 적은 편이죠. 가속 페달이 오르간 타입인 것은 장점이죠.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위 왼쪽에는 주유구와 트렁크, 전자장비 해제 버튼이 모여 있고요. 이 위에 버튼은 계기판 밝기 조절입니다. 보어 트림의 디자인은 간단하고 재질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, 저 유리 버튼 위에 부분 있잖아요. 저희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. 저것 때문에 운전자가 시트에 앉았을 때 이 공간감을 넓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소나타처럼 K5도 2열 공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. 그러니까 2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.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니까 이보다 상위 모델, 그러니까 그랜저라든가 뭐 K7에 못지않은 무릎 공간을 갖고 있어요. 거기다가 이 머리 공간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. 그 정도로 무릎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이 전부 다 넉넉합니다.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는 약간은 좀 탄탄한 편이라고 느끼고요. 등받이의 각도는 적당합니다. 승객의 거주성에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등받이 각도인데, 그런 면에서 보면은 K5의 2열은 거주성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K5나 소나타는 2열과 트렁크 공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데, 이 LPG 차의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. 트렁크 공간이 줄어드는 거는 거의 기존 가솔린 대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. K5 LPG에 탑재된 2.0 LPI 엔진은 151마력의 최고 출력과 19.8kg의 최애 토크를 발휘합니다. 이 엔진의 경우에는 자동과 수동 변속기에 따라서 출력과 토크가 조금씩 다르죠. 수동이 조금씩 높습니다. 공회전 소음은 좀 들리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좀 작은데 이렇게 음색 자체가 두두두두두두 거리거든요. 약간 좀 디젤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음량 자체는 좀 작아요. 보통 이 LPG 차의 경우에는 공회전 소음이 가솔린과 이제 큰 차이가 보통 없다고는 하는데, 그래도 가솔린이 좀 더 조용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2년 전에 타봤던 그 K5 2.0과 그리고 얼마 전에 샀던 뉴 라이즈 2.0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공회전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솔린이 조금 더 조용하죠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행,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저속으로 움직이잖아요.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이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 소음 뭐 이런 게 꽤 괜찮아요. 저는 그래서 이런 사실 이 K5나 소나타의 LPG 차를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,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이 주행 질감이라든가 느낌, 승차감 이런 거는 기대보다 지금 훨씬 좋아요, 이 차가.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회전에서는 진동이 없는데 주행할 때는 좀 진동이 있어요. 특히 진동이 언제 발생하냐면은, 그러니까 가속할 때 이렇게, 그러니까 회전 수가 한 4000rpm 이 정도까지 쓰면서 이제 가속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진동이 시트는 물론 이 운전대로도 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지금 4만 6천 킬로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운전을 해본 것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이 차의 이제 컨디션이, 엔진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지만 하체의 컨디션은 또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주행을 하면은 공회전 때 들렸던 엔진 소음은 이제 확 줄어드는데,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, 이 차가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차가 타이어가 그렇게 아주 많이 다른 상태도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8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,
때는 이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잖아요. 이게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.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 이 노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어 노면 소음이 이렇게 많이 나는 노면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타이어 소음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상위 트림에 비해서는 하체의 방음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주행 질감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니까 주행 질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엔진인데, 엔진에 만약에 저속 토크가 만약에 되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주행 질감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, 운전자가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많이 안 밟고 조금씩 밟고 다니잖아요. 이럴 때는 그렇게 뭐 LPG라고 의식을 하지 않으면 굳이 뭐 이렇게 가솔린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물론 바로 얼마 전에 샀던 뉴라이즈 2.0과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그 차가 더 낫긴 하지만 이 차 K5 LPG 2.0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행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에코 모드, 액티브 에코 모드와 그냥 노멀이 있거든요. 이 액티브 에코 모드로 하면은 뭐 다 그렇겠지,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속 초기 반응이 둔해져요. 그래서 사실 LPI가 상대적으로 가솔린보다 저속 토크가 좀 부족한데,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여기 액티브 에코 모드를 키면은 더 좀 둔해지죠. 그래서 액티브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환경에서 정속 주행할 때가 좋고요. 보통은 그냥 노멀 모드로 다니는 게 제일 이 차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. 하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탔던 그 K5 2.0과 거의 비슷한 세팅 같은데, SM6 LP처럼 그 저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.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에요.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차로 지금 처음 돌아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뭐 타이어 소리가 왜 이렇게 일찍 나요, 이거? 속도가 높지도 않은데. 많이 크게 아주 그냥 나는데, 제가 지금 K5를 지금 하도 오랜만에 타와갖고, 사실 그때 예전에 K5 처음, 2년 전에 처음 그 2세대 나왔을 때 처음 탔을 때, 그 스포티, 그러니까 주행 느낌 자체가, 소나타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다고 느꼈는데, 이거 역시도 돌 때의 느낌만 보면은, 소나타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것 같아요. 누가 이제 빠르다 느리다를 떠나서, 얘가 좀 더 느낌 자체가 스포티하네요. 방금 코너 같은 경우에는, 지금 이 타이어가 소리가 되게 일찍 나요. 이 스키드 음이 굉장히 일찍 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차선에 맞춰갖고 돌면은 또 그냥 스포티한 느낌 주면서 그냥 돌아는 가네요. SM6 LP 때도 그랬는데 이 LPG 차들이 엔진 소리가 좋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엔진 소리 자체가 뭔가 좀 스포티하게 튜닝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의외죠. LPG는 보통 경제성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엔진 소리 자체는 스포티하거든요. 뭔가 저음으로 낮게 깔리면서 네. 타이어 뭐 이렇게 좋은 타이어는 아닌데 잘 돌아가네요. 제가 수동으로 회전수 한 3,500 정도 RPM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, 이때가 되면은 이 엔진 소리가 되게 베이스로 이렇게 낮게 깔리거든요. 그러면서 듣기가 괜찮아요. 뭐 질끌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귀에 부담스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풀가속할 때, 그러니까 회전수 다 쓰면서 운전할 때도 엔진 소리가 이 정도니까 이런 부분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속을 하면은 이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이 진동이 가늘게 쫙 전달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가솔린 차에서는 이런 진동이 안 생기죠. 그거 아마 LPG도 안 생길 건데. 그래서 아마 이건 이 차가 좀 관리가 컨디션이 나빠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도 됩니다. 저는 이 K5 LPG 승차감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게 이 차가 상하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한번 흔들리면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 번 흔들리는 게 아니고
한두 번 정도 흔들리다 딱 그 정도에서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를 하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 기존의 뭐 2.0이라든가 가솔린 엔진 차와 승차감 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. 코너 한 두 번 동거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승차감과 은근히 스포티한 이 회전 성능까지 다 이렇게 잡았다고 대략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가 아무래도 좀 타이어가 좀 16인치고 타이어가 좀 낮다 보니까 사양이 낮다 보니까 코너에 진입하면은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밀리려는 성향이 초기에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.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른 시승기 때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현대계 차들이 코너에 들어가면은 좌우 제어가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아서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언더스티어라고 하죠. 보통 그런 걸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또는 나타나도 금방 잘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. 이 K5 LP의 동력 성능은 좀 기대보다 좋아요.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맞비가 있는 차가 SM6 LP잖아요. SM6 LP보다 이 차가 좀 더 고속까지 끊어서 비교를 하면 이 차가 좀 많이 빨라요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진이 좀 고회전을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 차가 갖고 있는 제 힘이 다 나오는 타입이거든요. 이 K5 LPG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진할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속으로 직진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차 앞에 부분이 좀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려요. 좌우로 흔들려갖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속으로 직진할 때 보면은 이 차가 아까 제가 운전대에는 좀 스포티하게 좀 지름이 작다고 느껴졌는데 실제로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좀 그렇진 않아요. 그거는 좀 딱 거리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운전대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직진할 때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고속으로 달리면은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은 되게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또 의외로 바람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바람 소리는 되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나요.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보통 그러니까 음량을 떠나서 어떤 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예를 들면 휘파람 소리라고 하잖아요. 강하게 뭐 나거나 그러면 음량이 그렇게 작아도 그거 되게 좀 신경이 거슬리는데 이렇게 이런 차 이렇게 K5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는 바람 소리 나는 차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K5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바닥에 타이어 소음은 좀 많이 올라오지만 바람 소리는 뭐 괜찮다,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게 오늘이 좀 바람이 좀 안 부는 날이긴 해요. 타이어 진짜 소리 많이 나네요. 빨리 돌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 타이어가 뭐라 그럴까 저쪽 그러니까 그쪽에 부하가 조금만 좀 많이 걸리면 타이어 소리가 되게 일찍 나요. 이게 앰프리지 AHA시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타이어가요 같은 타이어라고 해도 어떤 차에 차마다 좀 소리 무슨 이런 스키듬 발생 시점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K5 2.0 LPG에만 딱 넣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확신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이 차가 브레이크 담력은 초기 담력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. 아주 이렇게 빠른 수준 아니고요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80으로 달리고 있을 때 표현이 애매한데 보통의 담력으로 이렇게 밟잖아요. 그러면 뭐 이렇게 초기 반응이 너무 민감해서 승차감을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늦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. 브레이크 담력은 대신에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으면은 지금 브레이크 페달이 떨어요. 근데 이거는 저기 차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좀 세게 밟으면 브레이크 떨고 어떨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ABS가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오늘 K5 LPG를 잠시 시승을 했는데요. 제가 소나타랑 K5 LPG를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K5 소나타 자연흡기 엔진과 딱히 엄밀하게 비교는 못하겠어요. 사실 그리고 LPG를 탄 시승한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그런데 이 K5 LPG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새 차 또는 시승차에 비해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이런저런 걸 감안을 해보면은 이 뭐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성능
설명 이런 거, 상품성 이런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. 그러니까 기존의 2.0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물론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운전 감각이라든가 그런 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SM6 LPG 탈 때도 그랬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, LPG 차들도 이제 많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트림이어서 실내가 풀옵션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.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실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. 그러니까 이 차 구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편의장비라든가 그에 따른 뭐 트림 이런 거를 잘 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이로써 K5 2.0 LPG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단점이 바닥 소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. 바닥 소음이 다 그냥 보통 이런 차의 성격상 대체로 다 이게 무난한데 바닥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좀 흠이네요. 그러니까 이 차가 뭐 타이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다른 반 정도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볼 때 확실히 이 차가 바닥에 대한 그 방음은 좀 부족하지 않나.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거든요. 엔진 소리나 뭐 바람 소리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바닥 소음,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다음 시승으로는요 인피니티 Q50S를 할 것 같아요.